최악입니다, 최악. 먼지 한번 털어드리고 하드가 여기 있네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컴퓨터죠? 딱 보시면 아시겠죠? 네, 일체형 PC입니다. 일체형 PC LG 거. 네, 애들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뭐 안에 여기 기스가 엄청 많이 있네. 기스도 엄청 많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일체형 PC인데 여기 하드가 불량인 것 같다고 하셔서 하드를 교체를 해달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하드는 일단은 저희가 있는 게 보니까 500기가짜리 유타니아 제품. 요건 이제 그 재생하드인데 그냥 저렴한 걸로 해달라고 하셔서, 뭐 애들이 그냥 가끔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보고 하는 거라서 뭐 하드는 그냥 제일 저렴한 걸로 해달라고 하셔서 이거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재생하드 이런 거 좀, 요게 아마 컴퓨전이나 이런 데서 3만 3천원인가 4만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할 거예요. 일반적인 거보다 한 만원에서 만오천원 정도 저렴하긴 한데, 그냥 뭐 요런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요런 걸로 교체해달라고 하셔서, 네, 요걸로 해드릴 건데, 일단은 고객님이 뭐 일단 하드 불량이라고 하셔서 가지고 오시긴 했지만 제가 그래도 점검은 일단은 해봐야겠죠? 네, 진짜 하드가 불량인지. 그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일체형 PC예요. 전원 버튼은 여기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돼 있고, 기종은 인텔 펜티엄 제품인 것 같고, 그리고 전원 버튼이나 이런 거는 요 뒤에 이렇게 보시면 전원 버튼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USB나 이런 거는 요 뒤에 하나 둘 셋 네 개 HDMI, 여기 보시면 램 포트가 있고 HDMI 저기도 따로 있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하드가 정말로 불량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느립니다. 지금 현재 부팅하는 게 상당히 느리고요. 지금 이제 요거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제가 USB에서 복사를 했는데, 네, 프로그램을 돌려볼게요. 요거는 이제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라는 프로그램이고 하드웨어를 점검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하드를 한번, 하드가 정상인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이버나 이런데, 뭐 구글이나 이런데 찾아보시면 무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가 만약에 이렇게 느려지거나 그러시는 거라면, 한번 요거 이제 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네,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 요거 제가 실행을 했고요. 근데 일체형 PC가 좀 느리긴 해요. 느리긴 한데 이렇게 굉장히 느린 거는 아무래도 하드 불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 5분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이렇게 주의로 나왔죠. 그럼 뭘까요? 하드가 불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파란색으로 나오면 정상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치환단 섹터의 횟수도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노란색 여기 뭐 현재 치환 여정의 섹터의 횟수, 아니 발음이 현재 치환단 섹터 횟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하드를 지체 없이 교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바닥에 보시죠? 바닥? 바닥에 네, 모델명은 LG V72라는 제품이고요. 요게 지금 바닥에 아마 제 생각에는 하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바닥에 바닥을 까서 제가 하드를 적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죠? 바닥에 나사 이렇게 4개 이렇게 있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요거만 빼주면 될 것 같아요. 멀리서 한번 해볼까요? 잘 보이실까요? 잘 보이시겠죠? 네. 혹시 모르니까 살살 뜯을게요. 이거 USB도 빼주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하드는 어디 있지? 여기 없나 보네. 헐. 아 하드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드가 여기 없나봐요.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하드가 여기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아씨 어디 있을까? 뒤에 세게 풀고 세게 풀고 요것도 풀어야 되고 요것도 풀고 또 어딨지? 이거 다 풀어야 되나 본데? 요것도 요것도 풀어야 되네. 요것도 최악입니다. 최악. 먼저 한번 틀어드리고 하드가 여기 있네요. 에이씨 다 뜯어내야 돼. 먼지를 털고 오겠습니다. 써멀 요것도 써멀 작업도 다시 다 해드릴게요. 이렇게 써멀도 깨끗이 닦고 써멀 작업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멀도 CPU 써멀 네, CPU 소멀도 다시 작업을 해드릴 거고요. 요거는 일단 요것도 보시는 것처럼 요거 요 케이블도 빼야 돼요. 케이블도 살짝 네, 요거 이렇게 빼면 되고요.
요거는 가급적이면 빼지 않는 방향으로 요거랑 요것도 이렇게 검은색 선 요거만 빼주시고 요 검은색 선 요거 무선랜 빼주시고 요렇게 여기 또 뭐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또 뭐야 이게 또 뭐가 연결되어 있는데 밑에 나사 검은 나사가 하나 있어요 검은 나사가 요거 안 빼고 그냥 검은 나사만 뺄게요 그리고 밑에 왼쪽 화단에도 검은 나사 요 밑에 보면 이거 그냥 드러내지 않고 요 밑에 나사 두 개만 풀르면 될 것 같아요 나사 두 개만 풀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뺐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요 밑에 나사 두 개만 빼면 되거든요. 요 두 개만 빼면 이렇게 빠져요 하드가. 그러면 하드를 분리를 해주고 요 하드를 교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아까 그거를 그대로. 그럼 다른 것처럼 쉬울 줄 알았는데 이게 좀 까다롭네요. LG 거. 이 모델은 좀 까다롭습니다. 이거 LG 거, 이거 유티나 제품으로 500기가짜리.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껴주시. 아, 나 뭐 하는 짓이니? 먼저 이거 껴줘야겠죠? 이거 먼저 껴줘야겠죠? 이거를 이렇게 껴서 이렇게.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거를 요렇게 꼽아주시고 이렇게 꼽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해서 그대로 좀 흔들리네요 죄송합니다 장소가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껴주면 돼요 그리고 아까 나사 여기 밑에 나사 두 개 보이시나요? 두 개 쪼여주면 되겠죠? 한번 쪼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네, 하드는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그대로 아까 그대로 꽂혀 있는 대로 그대로 꼽아주고 아까 그리고 요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썸을 발라야겠죠? 네, 썸을 발라가지고 요거를 재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을 여기에다가 CPU. 네, 어서 오세요. 예. 이거는 그 CPU 이렇게 되네. 우리 하차 절차 먼저. 자, 네. 도포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유치형 PC 같은 경우에는. 세팅이 다 된 상태고요 네, 지금은 잘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느려요 그래도 일체형 PC는 웬만하면 안 사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데스크탑 조립 그냥 싼 거 사무용 사셔도 이거보단 빠를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